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자, 지치지 마세요. 밤이 길다. 밤이 길어. 언니 좋아하는 꼬꼬치. 칩칩칩. 나만 웃겨요? 뭔가 자꾸 먹을 게 많잖아. 내가 배부르다고 하는데. 자, 건배.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맛있어요? 이거 주스 아니야?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었는데 아, 뭔가 같이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간 든든했어. 맞아, 나도 죄책감 없이 신명나게 먹었던 것 같아. 아, 맞아. 나 아까 전에 청아 창 안에서 춤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청아 안무는 너무 어려워. 저예요? 이따 가가지고 언니도 가르쳐드려. 나중에 가르쳐줘. 네네, 언니. 진짜. 하트춤. 하트춤 알려드릴게요. 하트춤? 네. 야, 너무 어려운 건 안 돼. 야, 제가 그 뭐지? 하트를 이렇게 그냥 만드는 그 러뷰라서. 아니요? 네, 맞아요. 아, 언니 이거는 이거는 부채춤. 야! 어떻게 그러지? 언니 이게 왜? 부채춤 추지 말라고. 진짜 이 언니 안 입었으면 평생 놀림 칸인데. 예쁜 사람 입고 하니까 더럽게 나. 그래, 어떻게든 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트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겨. 결론적으로 하트만 되면 되는 거니까.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너무 나도 신기해. 진짜, 너무 멋있어. 나 옛날에 소원을 말해봤을 때 집에서 엄청 많이 썼잖아, 이거. 언니, 다리 정말 되게 잘 아니, 제기도 언니, 제기도 제기는 이게 아프다는 거잖아. 소원을 말하고 나쁘다는 거 어때? 이 언니 혼자 이러잖아. 정답! 목이 눌린 종아리겠지! 아니, 제기 찰때 이렇게 쳐줘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쳐? 나 준비해! 나 말해! 왜요? 아, 이거 아프다.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왜요? 아, 이게 뭐야? 아, 배 아파. 근데 오늘 같이 우리가 물론 그 전에 방송도 했지만 같이 한 차로 올해 카니발에 갇혀 있었잖아. 좀 약간 모르는 점을 좀 나는 알게 된 것 같아. 어? 뭐야? 네, 저 잘 취하는 거. 맞아, 너 잘 취하는 거. 얘는 항상 소화제를 갖고 다녀야겠다는 거. 얘는 너무 잘 취한다는 거. 나는 솔직히 약간 걱정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 압박감이 있는데 되게 멘붕이 막 잘 오더라고요. 얘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현실 남매는 편하게 괜찮아? 그래, 여기선 편하게. 네, 엄청.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약간 그건 것 같아. 내가 이게 술을 먹는 게 막 마음이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이게 막 아이디어 짜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예능도 막 머리를 막 계속 돌리고 막 이러니까 집에 오면은 되게 진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 특히 맞아. 막 뭐 매주 뭐 이게 쏟는 에너지는 아무래도 그래도 다 서로 좀 심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 막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무대 위에서 더 여유로워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공허한 거는 뭔가 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맥주 한 잔 마시는 거지 그거를 달래는 거지. 나 그런 느낌. 나 뭔지 알아. 근데 그거를 카메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춰질까봐. 왜? 아니, 이상했다니까. 근데 난 약간 피아노 칠 때 난 인마 감성이었거든요. 아니 나 근데 뭔지 주정뱅이 주정뱅이가 성이 아니야. 아니 보통 한 캔 두 캔 정도 오는데 그때 보니까 열 캔 정도. 아니야, 이게 많이 붙였더라고요. 방송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알죠? 근데 왜 여기서 보고지 않는 거지? 색깔이 바뀌어 쌓여갔어. 아니 근데 여기 뭐가 튀는 거를 모를 정도로 마시는 거는 새요. 턱받이에. 여기 해도 안 먹어.